올해로 23번째를 맞는 향수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20일 충북 옥천문화원에서 김재중 옥천군수를 비롯한 50여 명이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옥천지부가 주최한 향수사진 공모전은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정식 인준을 받은 전국규모의 공모전으로 충북 옥천 출생인 현대시 시성 정지용의 대표적인 시 향수를 주제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520점이 출품되었고 금상을 포함 입상은 16점, 입선은 88점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날 금상은 김광순 씨의 정담, 은상은 김상현의 어부, 윤종의 응시, 동상은 권용환의 옛적에, 장병철의 외나무다리, 중국 조선족 사진작가 류재학의 작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특히 중국 조선족 신광필 등 11명이 입선에 선정되며 앞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공모전의 범위를 넓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공모전 입상작은 오는 9월 20일 제35회 지용제 행사 기간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길림신문 남원입니다.